예, 이번 시간에는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 안에 다른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아주 신기한 기법인데요.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만든 웹페이지에 삽입해 볼게요.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거 그이 색깔로 된이 색깔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파우더 블루라는 아주 특이한 컬러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자, 아무튼 요 색깔이 여러분의 웹페이지고 그 웹페이지 안에 방금 보셨던 그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스크롤 같은 걸 해서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도 할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바로 아이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코드를 준비했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시면 돼요. 프레임보드라는 건 없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SIC에다가 여러분이 불러오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생활코딩 홈페이지 한번 넣어볼까요? 뭐 여러분 네이버.com이나 뭐 구글.com 이런 거 네이버는 넣으시면 안 돼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오픈 튜토리얼 쓰면 되니까 넣으셔도 됩니다. opentutorials.org 이렇게 해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로딩되는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폭이 너무 좁으면 여기서 width 값을 500으로 주면 500픽셀만큼 화면이 커지죠. 만약 높이를 더 키우고 싶으면 height 값을 500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아이프레임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외부의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의 사이트로 가져오는 경우에 아이프레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은 상당히 편리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수업으로 가셔서 여기 있는 영상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 지금부터. 이렇게 동영상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 보시면 소스 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에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복사 그리고 에디터로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그 소스 코드가 뭐였다는 걸알수 있나요? 아이프레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프레임이었습니다. 즉, 폭이 640, 높이가 360이고, 그리고 주소는 이렇게 되는 유튜브의 웹페이지, 유튜브의 URL을 우리가 아이프레임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얘를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의 동영상이 이 웹페이지에 착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요만큼은 유튜브의 웹페이지인 거예요. 그 윗부분은 예,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의 영역인 거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이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프레임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 유튜브나 이런 거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가 우리한테 뭐 눈에 보이는 사기를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경우엔 여러분이 아이프레임을 안심하고 쓸수 있지만 뭔가 그 출처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아이프레임으로 가져오면 여러분의 사이트에 누군가가 방문을 했을 때그 출처가 의심되는 사이트가 로딩되면서 그 사이트가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면 여러분 사이트의 방문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프레임은 보안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프레임과 관련해서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아이프레임에 대한 보안을 모르시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이프레임을 쓸수 있게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만 짚어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이프레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보안 관련된 부분은 HTML5라고 해서 이 최신 HTML에 반영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과거의 브라우저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브라우저는 순차적으로 이제 퇴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만간에는 예, 정상적인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겐 또 채택할 수 있는 적용되는 그런 보안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기존의 아이프레임 코드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깨끗한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iframe_source.html이라는 파일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iframe.html이란 파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iframe.html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만든 iframe.ht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iframe_source.html을 읽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해 가시죠? 제가 조금 혼란스럽게 한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iframe_source.html을 일단 보면 얘가 색깔이 뒤에 예쁘게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CSS라는 걸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CSS 안 배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코딩을 작성하시면 이렇게 된다 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아셨죠?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토마토라는 색깔로 했고 그리고 글자 색깔을 파우더 블루로 한 거예요. 예. 제가 여기에다가 hello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파우더 블루 색깔의 문자가 나오죠. 자, 이게 CSS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안 배웠죠? 그러니까 그냥 저건 자바스크립트구나. 나는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는 거는 상관없죠.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경고창이 뜨면서 Hello World라는 문자가 화면에 뜹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때요? Hello World가 정말 떴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상태. 제가 iframe.html이 iframe_source.html이란 파일을 iframe을 통해서 읽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페이지를 열면 iframe.html에는 없었던 경고창이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이 페이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겠죠.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럼 지금 뜬 경고창은 바로 이 안에 있는 페이지에서 실행한 거라는 거죠. 물론 이 경고창은 뭐 크게 위협적인, 공격적인 코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그냥 막 뜨는 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기 힘든 어떠한 공격적인 코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HTML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CSS도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소스의 데이터를 여러분의 페이지로 가져왔다면 그것이 나쁜 짓을 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아예 가져오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iframe.html이라는 부분에다가 샌드박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안 뜨죠.
다시 샌드박스를 지우고 제가 리로드를 하면 경고창이 뜹니다. 즉 샌드박스가 있으면 이 아이프레임 안쪽에 있는 컨텐츠에서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위험할 수 있는 그 행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업 중에 하나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폼, 여러분들 폼이 뭔지 아시죠? 폼이라고 하고 뭐 1.html 이렇게 하고 그리고 input type text input type submit이라고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폼이 나왔죠. 여기서 뭘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 폼이 이렇게 쭉 가죠. 이러한 폼과 관련된 작업도 공격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아이프레임 안에서 이 폼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샌드박스라는 것을 이렇게 걸어 놓게 되면 사용자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걸 입력해서 제출을 해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폼이. 근데 샌드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가 호출돼서 실행이 되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샌드박스에 입력해서 제출을 하면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뭐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프로그래밍을 정말 그 실전에서 적용하시는 때가 되면 보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걔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걔는 보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녀석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미 그 뭐죠? 예방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프레임이 무엇인지 또 아이프레임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아이프레임이 어떤 보안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최신 기법 하지만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